오늘은 예루살렘의 바울처럼 예루살렘의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을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뭐 시몬, 베드로 그렇고, 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레위라는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이 사람에게도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죠? 사울이에요. 이 사울과 바울의 이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근데 많은 이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느 정도일까 하고 한열명 가까이 물어봤는데 단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사울은 왕의 이름이고 교만한 이름이고 강한 이름이고 그래서 사울로 막 교만의 차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밤에 삭도성에서 다메색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서 깨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바울,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었다. 심지어는 아나니아가 지어주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다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는 눈처리로 서아보고 계시는 분이 몇분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사울과 바울 이두 가지 이름은 단지 그거예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울과 바울 두 이름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을까요? 회심한 다음부터 바울 취 새로 지은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왜? 어떻게 알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 출생 신고 뭘로 한 거예요? 바울이란 이름으로 한 거예요, 바울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울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바울로 바뀐 건 뭐냐? 사울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사울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언제 바뀌냐 우리가 생각할 좀 어, 오해했던 것처럼 회심하고 바로 바뀐 게 아니라 한동안 회심하고 나서도 한동안 안쪽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쭉 사울 사울 나오다가 언제 제 1차 전도 여행을 딱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바울로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왜요? 이방인 전도자니까 이방인들에게 더 익숙한 이름이 뭐겠어요?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널리 널리 쓰이는 헬라식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이제 전도행 가서는 자기를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다녔을 거고. 바로 그 사명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가 바울로 쓴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그 성교사님 이름 보면 왜다 스데반이에요. 뭐 바울이에요. 아 목사님 아들들만 주로 성교사 하나 보자 하는고 부르시는 분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 뭐예요? 외국 분들이 쉽게 접하게 하려고 또 본명을 감춰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럴 그렇게 쉽게 접하게 하려고 그렇게 성교사님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유대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니까 사울 사울 하다가 헬라 사람들한테 아나사울이 하면 발음도 잘안 되고 어려우니까 바울이에요 하고. 하고. 바울이에요 하고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몇 장이죠? 21장이에요. 어떤 사건이죠? 바울이 다시 유대 에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그 맥락이라면, 유대인에게는 사울이요. 유대인 친구 지인들은 끝까지 사울이라고 불렀을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고, 왜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지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요 유대인에게는 사울이다. 이러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더더군다나 여기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을 갖추고 제사를 드리는 가장 유대인스러운 일을 하는 지금에서는 유단 에이, 지금에서는 누가는 다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사울이라고 불러야 돼요. 심지어는 22장 보면 사울이 에이, 바울이 이제 분화한 백성들을 향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뭐. 하나님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막 이러면서 자기를 또 사울이라고 지칭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 누가는 고집스럽게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다시 고쳐 부르지 않고 여전히 바울이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다시 왔다 갔다 뭐 혼동할까봐 그랬거나 아니면 어차피 잠깐 예루살렘 잠깐 있다가 떠날 거니까 그냥 바울로 쭉 하는 게 편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누가가 고집스럽게 유대인 사울, 유대 이름 사울을 갖고 있는 그의 이름을 굳이 헬라 이름 바울로, 예루살렘의 바울로 서술한 이유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실제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에 있었, 있은 그때에도 유대인들에게도 그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더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뭐 외국 이름 짓는 선교사님들 예를 들었지만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 뭐 무슨 스테반 선교사님 무슨 바울 선교사님 본명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몰라요? 한국 들어왔어도 그분은 뭐예요? 스테반 선교사님이에요. 바울 선교사님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그거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더잘 알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바울도, 바울은 물론 사울,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유대에서 자랐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써왔고, 정말 그 나름 유명했을지도 모르지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끝에,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정말 목숨 맞춰 충성한 그 사역 끝에, 뭔 이름이 일단 남들에게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글리게 다소에 태어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하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저기 이방인들의 땅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정신 나간 작자가 있다더라. 그 작자 이름은 바울이라더라. 이게 더 익숙해진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바울 스스로도 자기를 글리게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 문화에서 자랐고, 한때 사나이들인 공예회원이었던, 잘 나가는 유대인이었던 그 사울의 이름보다 이방인 전도자예요. 가서 욕 먹고 매 맞는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는 그런 바울로 자기를 지칭하는 게더익숙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 그 유대의 많은 그 사울의 많은 특징들보다 이방인 전도자 바울의 이름이 그를 더잘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었기에 누가는 그를 고집스럽게 바울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의 바울처럼인데 아니 뭐 예루살렘의 바울이 뭐였, 뭐길래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예루살렘의 바울이라는 그 말에는 그 자체로 엄청 이질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교사로 갑자기 나가서 하필 또 노요하니까 영어 이름도 하기 쉽죠 노존 이랬는데 여기 와서도 노존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저 사람은 성교사구나 저 사람은 이질적인 사람이구나 여기 그냥 이, 이 한국에 뿌리를 둔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해외 선교를 하면서 거기에 목숨 바친 사람이구나 그게 착 드러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예루살렘의 바울 이 지칭은 그가 바울이 얼마나 예루살렘 가운데 벌써 이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존재인지 나타내 줘요. 이 이름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래 동안 제사를 드린데, 그 제사를 드린 끝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가 성전에, 아직 성전에 있을 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그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그를 발견하죠. 그래서 붙잡습니다. 아, 이놈, 그놈 아니야? 하고, 그 다음에 외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누가 한번 바울의 정체를 까발리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유대인스럽게 있는 바울을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진짜 제대로 된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아주 사기꾼이야 하고 바울을, 바울의 이름을 드러내자마자 어때요?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입니다 사람들이 구련대처럼 모여서 당장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마구 때리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나 난리가 났던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로마군 천부장이 밀란이 난줄 알고 달려올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름을 없는 엄청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가 바로 그렇게 했던 그 자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자다 바로 그 자다 바로 그자 바울이다. 바로 그 나쁜 놈이다. 단한 사람의 이름이 단한 사람의 존재가 그큰성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끌는 소처럼 뜰 달아오르게 만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영향력 아니에요. 사실 에루살렘에는 이미 몇 명?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20절에 나와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지금도 한 도시에 그리스도인 수만 명 있다 그러면 적은 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당시는 아무리 큰도시해 봤자 100만 명 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로마 수도, 로마 제국 수도 로마가 100만 명 정도 됐다 고 그랬고. 에루살렘은 평생 12만 명 정도 살다가 이 오늘 본문 때처럼 그렇게한 2만 명 아니, 뭐 본문 때처럼 유월절 지나고 명절 때 되면 이제 한 그때 한 몇십만 명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몇십만 명 모인 사람 한 3, 40만 명 모인 사람 중에 그리스인이 몇만 명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느라 몇만 명이나 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는 그리스를 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열명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데도, 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열명 중에 한 명인데도 조용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보통의 유대인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아까 슬쩍 이, 언급한 20절 다시 그 뒤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질 뻔하다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혈통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지만, 또한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할례가 필요 없다 가르쳤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화를 낸 것과 비슷하게. 그들 또한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장로들이 다른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 돌아다니면서 뭐할일 필요 없다고 가르쳤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율법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시험들지 않게 와갖고 어, 저기 제사 드리고 서원하고 이 정결례식 하는 모습 보여드리 보여주면 그래도 어, 바울이 율법을 아주 그냥 똥으로는 안 여기긴구나 하고 마음 안 다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임네 하고 교만해서 하는 그런 교만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율법, 아직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그 수만 명에 있는 유대인들 비슷한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극히 거슬리지 않고 평화로이 감싸 안을 수, 그러니까 공존할 수 있는 상대들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다르잖아요. 사울이란 유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그 스스로도 바울이란 이름이 더 익숙한 그 이방인의 사도는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고 목숨 바쳐 전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돌에 유대인들이 정말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져서 거의 죽어도 굴하지 않고 계속 이방인들이여, 예수를 믿어라. 그렇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 하고 외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명이, 그 사역이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그런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그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이, 그가 성전에 있다는 사실이 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그의 사명이 유대인들의 거짓과 위선, 교만을 정면으로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애지중지 여기는 아브라함의 형을 통과 모세의 율법이 어떤 구원도 없음을, 구원의 능력도 없음을 사도 바울이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이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단한 사람 바울 단한 사람 때문에 폭발했던 것입니다. 수만 명의 구별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구별되지 않으면 곧 무슨 뜻이죠? 대목 거룩하지 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평화롭게 정말 평화롭게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다가 단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삶으로 사명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 사명에서 한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찰나에 누가 등장합니까? 로마군 천부장이 등장해요. 정말 전멸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이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권자를 황제 재판 없이 식민지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한 3등 시민쯤 되는 거예요. 1등 시민 바울을 이 3등 시민들 손에 어, 죽게 할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로마군이 그를 지켜줍니다. 웃기지않아요 예수님을 못박았던그 로마 병정들이 사도 바울을 지켜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40절에 보면 뭐예요? 아 일부러 이거 표현 쓴거 같아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로마 형식이 다 지켜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모든 순간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또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아주 최고의 상태에서 전했을 거예요. 아주 조용히 시킨 다음에 부영들아 들으라 하고 엄청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도 복음 잘 듣고 있다가 다른 얘기는 다잘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냈습니다. 하니까, 뭐, 또 이방인에게 있단 말이냐? 아브람 무시하지 마라. 하고 또 들고 일어나죠. 죽이라 하죠. 그러니까, 로마 첨부장이, 로마군 천부장이 자기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더 높은 법정으로 보내자. 벨리스 총독 앞으로 보내자. 베스트 총독 앞으로 보내자. 헤로도 앞으로 보내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계속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저거 죽여야 된다고, 막 암살 기도도 하고, 막뭐 가든, 가진 정치적인 수단도 쓰고. 또그러 사도, 또 그런데 그거를 또 로마군이 다 지켜주고,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또 믿음의 말로, 좀또 논리 성의하는 말로 법정에서 또 자기를 증거, 증, 증거하는지, 이 재판이 수년을 끌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후에 여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등살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여기서 법정투쟁하고, 저기서 법정투쟁하고.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 얼핏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안 그르, 그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로마군의 보호 아래서 최고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보세요, 그냥 로마까지 정말 그 난리를 치면서 올라가서 정말 법정 열어질 때마다 유대인들 구름처럼 모여갖고 소리 지르고 난리 치죠. 로마 사람들 원래 유대 유대 사람들이 무슨 신을 믿는지 어, 유대 한 구석 그냥 식민지 중에 식민지 아니에요? 변방에서 어떤 신을 믿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계속 법정 투쟁하고 거기 그 법정 열리는 날에만 날만 되면 엄청난 소란 있고 막 죽인다 그러고 병사들 깔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뭔 일이래? 아 이런 사람이 있대. 어 무슨 얘기 안 해? 그러다가 사도 바울 얘기도 들어보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가지고 그래서 결국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때문에 정말 그 이질적인 그 사람 그들의 거짓 신앙을 폭로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시도 때문에 구별된 한 사람이 세상의 핍박과 맞서서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수그리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힌 그 결과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초석이 세워진 겁니다. 그때부터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구별된 한 사람, 세상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던 세상의 핍박에 두려워서 자기를 숨겨오고 있던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선명하게 구별되는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 바울이라고 불렸던 그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예루살렘의 바울처럼, 우리 역시 마땅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땅히 일해야 됩니다. 어디선 바울이 어디선 사울이요? 어디 가서는 그리스도인이요? 어디 가서는 그냥 평범한 직장 동료요, 평범한 친구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의... 우리의 뭐 직장, 우리의 사회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하다못해 어떤 아이, 뭐 학부모,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예수생이 가 돼야 됩니다. 뭐닥친 데도 돌아다니면서 나예수 믿어요. 광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나의 삶을 규정하는 기준과 그 정체성, 그 원칙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게아니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선파하고 나가면서 무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저히 그걸 견딜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억누려고 할때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전도만 안 하면 세상 기준만 맞춰주면 어느 기준만 맞춰주면 그래도 속으로만 믿어라 그렇게만 해주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둬요. 품어줘요. 하지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원칙,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거.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난 신앙이냐.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루살렘에선 사울이고, 뭐 에베소에선 바울이고, 이게 아니라 어디서건 바울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뜻은 세상에서 세상에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못 견뎌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요? 검을 주로 안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때 세상은 우리를 감안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때 우리는 버텨야 돼요. 우리를 짓누리려고 하는 정말 세상의 규격대로 그 틀대로 딱그 모양을 만들어낸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린 단호히 거부하고 여전히 바울이기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기로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바울. 사울은 유대 이름이요, 바울은 헬라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은 이방인 전도를 위한 이름이었어요. 그 바울의 이름이 바울의 정체성을 규정했습니다. 나중에 전도여행을 마쳤을 쯤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울이기를 원하는 자리. 사람들이 다 그냥 우리 기준에 맞춰주길 원하는 자리 사람들이 다 그냥 믿을 거면 그냥 네 속으로 믿고 날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자리 사람들이 다 그래 그냥 너 잘난 거 아는데 여긴 여기 우리 있으니까 좀 따라줘 하는 그 자리에서도 바울은 바울이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를 원했어요 사명자이길 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루살렘의 바울처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인처럼, 교회 밖에 예수생이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되는 성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란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능소능대한 변신의 능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일관적이고 우직할 정도로, 우직할 정도로 일관되는 사람,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인 어디서나 홍대 세계의 성도인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냥 아까불렀던 사냥 나는 믿네 사냥하시겠습니다.